지금 동대문에 쇼핑몰을 가고 있어요. 제가 취미생활로 옷을 떼서 공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 친구들이 자기도 새벽 시장에 가서 옷을 떼고 옷 구경하는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여러분께도 진짜 그런 쇼핑몰을 하는 분들은 옷을 어떻게 떼고 또 얼마나 힘든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대문에 갈 때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큰 가방을 가져가셔야 돼요. 옷을 구입하고서는 비닐봉지로 주시는 데도 있지만 안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옷을 막 담아갈 큰 가방이 필요하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진짜 편한 신발을 신고 가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갈 때 뭣도 모르고 워커를 신고 갔었는데 한 5시간 돌아다니니까 발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새벽 시장은 거의 12시에 시작을 해서 밤새도록 하기 때문에 계속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음식도 두둑히 먹고 옷도 정말 편한 먼지가 묻어도 되는 후레한 차림으로 가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되게 후레한 차림으로 그리고 완전 빅백 가방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동대문에 가실까요? 여보세요? 지금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핑몰인 디오트에 왔어요. 맞아. 일단 딸은 들려드릴까? 여기 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프로맨님도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스크를 선물했습니다. 여기 먼지가 많아서. 지금 옷 돌고 있는데 저는 폴라랑 원피스를 구입을 할 거예요. 저는 맨투맨. 맨투맨 좀 독특한 디테일 있는 걸로 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쇼핑하고 쇼핑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빠잉.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거의 밤을 새다시피 옷을 떼갖고 와서 바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보신 패션 아이템과 옷들 중에 가장 예쁜, 마음에 드는 제품을 한 가지만 골라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해요, 저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모나코!